향교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요 위에가 이제 삼일동산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쪽 길이 있죠. 한번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 요 삼일동산은 저희 이제 고장 임실에서 삼일독립 만세 운동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도 임실, 저희 임실을 해서 2,000명 정도 되는 군중들이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검거도 많이 되고 목살이도 하시고 이러시겠죠? 그리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 요 동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 안에는 이제 그 기념비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멀리서 향교 쪽을 보니까 600년 된 그 은행나무 요 두 개가 엄청 장관입니다. 임실에 살면서 이런 걸 이제야 보게 되다니 앞으로 진짜 자주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삼일동산 입구입니다. 그냥 등산로 같이 생겼죠? 우리 토리가 요 계단을 다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엄마가 안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봅시다. 아이고. 안 돼, 안 돼. 힘들어 하면은 안아줘 그냥. 요 위에 뭐가 있을지 그냥 동산인 것 같은데 그냥 뭐 여기는 관광지 같지 않고 그냥 뒷산 등산로 같이 딱 생겼네요. 아유 좋다. 이렇게 임실이 다 보입니다. 빨리 오세요. 오세요. 양창찬에, 아이고 아이고 뛴다 뛴다. 오세요. 보면은 그냥 다 주변 주민들 농밭 같죠? 이렇게 다 운동기구도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등산로 같이 조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정표가 오른쪽에 삼일동산이고 제 기념비가 하나 있네요. 지금 향교가 문이 닫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임실 오시면은 향교 잠깐 들렸다가 바로 옆에 삼일동산 있으니까 이렇게 잠깐 그냥 잠깐 걷는다 생각하고 뭐 코스가 얼마 길지도 않아요. 뭐 그냥 뛰어가면 한 1분도 안 걸릴 정도? 엄청 짧죠? 이렇게 한번 와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도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죠? 짜자잔! 삼일운동 기념비. 오,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오, 이쪽 길도 있구나. 바로 그냥 계단만 올라오면 바로였네, 입구. 항상 지나다니던 길이었는데 여기 이런 거가 있는지 또 처음 알았습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자 2급인데
또 옛날에 따서 그런지 다 까먹었어요. 정말 혼자 있으니까 뭔가 다른 세상에 온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생각치료의 행방문명 이런 거 보면은 쑥 어디 쑥 들어가면은 다른 공간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화장실이었네. 여기 완전 잘 돼 있어. 안에 뭐야 꽃 뭐야 꺼내 들었어. 올라오는데 원동력이지. 그래도 잘 올라왔네. 엄마가 안 안아줬어? 응. 아이고. 한번 잠깐 안아줬어. 계단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완전 좋아. 응. 저기. 응. 저기. 아이고 이제 용기 지쳤다. 저기. 해다 이제 손 놔줘봐. 용진. 야. 응, 놀아. 용진, 보고 와. 일로 와. 가자! 아들, 일로와. 오늘은 지쳐서 모자도 벗겨줬잖아. 우리 애기가 지금 16개월이라 뭐 마스크도 쓰기도 힘들고 해서 사람 많은 곳은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임실군에 있는 제가 사는 곳이죠. 구석구석 이런 곳들을 한 번씩 돌아다녀 볼 예정입니다. 휴일마다 그래도 토리가 집에만 있으면 너무 심심해가지고 한 번씩 나와서 애기 꽃바람도 쐬주고 할 생각입니다. 토리가 지금 다리가 풀려서 아빠한테 안겨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녕 해빠 이제 안녕 안녕 해빠